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해외 주식 투자 편 네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 GBK 사업부의 조장한 대리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GBK 사업부의 조장한 대리입니다. 또 새로운 주식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신한금융투자의 리서치 센터죠? 조영민 대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떤 회사 오늘 좀 알려주십니까?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회사는요, 알파벳이라는 회사고요. 알파벳? 미국이에요? A, 예, B, C, D, E, F, G. ABC 노래 잘 들었고요. 우선 다들 아시는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이게 구글의 모회사? 예, 맞습니다. 구글의 모회사가 있었어? 예. 지주회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주회사인데 이제 네. 자회사로 구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였고요. 전신이 네. 네. 2015년에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의 자회사를 이제 크게 나누면 구글이랑 어더베츠, 어? 어더베츠, 어. 기타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도박해요? 예, 나름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카지노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제 미래 기술에 베팅한다 그런 의미로 아, other bets. 아, 투자 같은 예, other bet. 예, 뒤에 s까지 붙여서 bets. 예, other bets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글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한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 이제 엄청난 업체다. 그리고 네.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검색 엔진이냐 아니죠. 유튜브 다들 아시겠죠. 네네네. 우리도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월간 사용자 수가 20억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4명 중에 1명은 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런 검색 엔진 아니면 유튜브 외에도 10억 명 이상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이제 총 8개가 되는데요. 와. 여기 구글 안에? 예, 맞습니다. 뭐 있어요? 어. 구글 지도, 구글 맵스. 맵. 아.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OS,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아. 그다음에 뭐 구글 드라이브, 크롬도 많이들 쓰시죠? 크롬. 아, 크롬이 구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메일도 많이 쓰고 지메일. 예, 지메일도 지메일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지메일을 많이 써요. 얘네 사업들 말고도 뭐 새로 준비한 사업, 뭐 스테디아. 아, 네. 스테디아 뭐예요? 스테디아? 실시간 게임. 아, 스트리밍. 예. 아. 스트리밍 게임인데요. 다른 이제 미래 신기술들은 이제 어더베츠 부분에서 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 보면 본 게임 회사들은 잘 올라가는데 주식이 지주 회사는 막 흐지부지하게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지주 회사는 맞는데 네. 실제로 실적으로 보면은 구글이랑 똑같다고 봐 주시면 되겠는 게 전체 매출의 99.6%가 구글에서 창출돼요. 주로 이제 무료로 사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고 매출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예. 아니 근데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주식이 따로 있고 알파벳이라는 주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글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파벳이 구글이에요? 예. 원래 이제는 구글이 조장한 대리 조장한 대리 들어왔어. 짧게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구글이라고 처음에 상장이 돼서 네. GOGL이라는 이제 네. 티커로 거래를 하다가 네? 15년도에 알파벳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네. 그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한 거죠. 근데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미국 시장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 많이 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많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친숙함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얘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음에 네 번째로 커요.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900조, 910조 원 정도.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쳐서 그거에 한 3 곱하면은 나오죠. 아, 우리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매출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19년 기준 350조 정도 되고요. 매출이 350조? 예. 350조에 41조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41조 원이 영업이익이에요? 예. 그러면 영업 그럼 PER이 22.5배 이 22배 3배 이렇게 20배 정도. 예. 아니 22배랑 20배는 큰 가격 차이입니다. 순이익으로 계산하셔야죠. 영업이익이 아니고. 아, 순이익은 이런 건 우리가 대들 건 아닌 것 같아. 구글이라는 회사 여기가 매력적인 이유 그다음에 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쭉 한번 좀 우선 매력적인 이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어더베츠 부분들 어더베츠 부분들은 이제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 기술의 집약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딥마인드
아, 구글 딥마인드. 예. 알파고. 알파고.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룬이라고 열기구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저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네. 인터넷 침투율이 96%를 넘어요. 그렇죠. 어딜 가나 인터넷이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전 세계로 보면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나 네. 돼요. 그래서 그런 오지들에서 인터넷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인터넷을 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검색이 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들 구글을 검색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자연스레 그걸 통해서 사용자 하면... 수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아... 광고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해외에도 이제 좋은 의도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퀀텀 점프로 그냥 그렇지. 앞에 기술들 다 무시하고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예. 진행을 하는 거네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웨이모라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아~ 자율주행 차. 이게 크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자율주행 차 중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걸로 평가받고 네. 있고요.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볼 때 이제 강제 해제 건수, 즉 사람이 몇 번이나 개입하냐를 보는데 이게 1000km 기준으로 보면은 2위랑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2위에. 2위보다 그러니까 1000km당 네. 0.09회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 어. 지금 예. 계속해서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네. 월스트리에서 장기적으로 175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250. 예, 잘 안 와닿잖아요, 숫자가. 네. 네.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가 혹시 시총 기준 1위가 어딘지? 글로벌 1위? 예. 폭스바겐. 도요타인데요. 혼자 얘기해, 혼자 웃어. 이상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예, 예.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또 아, 최근에 빠졌어요? 예. 매출이 광고 매출이 생각보다 성장이 둔화돼가지고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 매출이 제 85% 차지하는데 여기서 네. 둔화된다 네. 우려돼가지고 좀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장 상황이 네. 요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돼서 좀 같이 빠졌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혹시 가능할까요? 한 30% 정도. 30% 많이 빠졌어요? 1300달러까지 올랐다가 정도. 20% 정도. 뭐 순식간에 5초 만에 10%가 갑자기 왔다는데 시총 910조짜리를 네. 갖다가 10%면요? 좀 얘기했는데 야 간만에 한번 건드렸다가 저 사람들이 그냥 초에 쭉 올라서 네. 1300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한 1100달러 정도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00달러면 한 120만 원 정도 한 주에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최초로 개발한 네. 소수점 구매라고 있습니다. 소수점 구매. 네. 네. 이게 이제 0.1주 뭐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아 그럼 120만 네. 원이면 12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0.1까지만 돼 아니면 0.01도 돼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아 0.01까지 됩니까? 네네. 저희가 또 플랜네스 해외 주식이라고 플랜? 예스 예 해외 주식 그 뭐예요? 그리고 이제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네. 서비스입니다. 적금처럼 넣어요? 적금처럼 매달 이제 얼마씩 이렇게 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럼 알아서 사줘요?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날짜를 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설정을 해서 네. 돈을 넣으면 적금식으로 돈을 넣으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사는 건 자동으로 사지는 거죠. 어떤 거를 선택하신 종목을 아, 네. 분할 투자를 강제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들어 놓는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좋아요. 알파벳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매출과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고 다 알았는데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신사업 같은 경우는 어드밴틱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제로 가능성을 보인 거지 아직 얘네가 수익화 단계에 갑자기 졸려요? 아니에요. 좀 크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앞으로 네. 점점 상용화가 되고 수익화되면서 이제 알파벳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검색 엔진 유튜브를 벗어나서 더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특히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5G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빠른 이제 성장 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요타 시총을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네. 아까 웨이모가 이제 최대 2,500억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도요타가 1,900억 달러 정도예요 시총이. 그래서 이미 이렇게 글로벌 1위 자동차 업체보다도 더 높은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구글이 이제 너무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국내 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기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심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면 오르고 내리는 게 전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지수,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편입돼 있잖아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08년 이후로 한 6.4배 올랐어요, 10년간 지수가. 6.4배? 예. 아, 전체적으로 6.4배? 6.4배, 5.4배 둘 중 하나인데 약간 헷갈리네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오히려 더 높은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시총 규모에만 보지 말고 실제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작년까지는 네. 꾸준히 계속 잘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불과 지금 한두 달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 얼마든지 변동폭은 그렇게 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워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모가 개별 상장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악재일 것이냐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알파벳 말고 팡류라고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평가가 밸류가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미국에 상장된 상위 온라인 광고 시장들 같은 네. 경우가 네. 평균적으로 24배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아마존 같이 엄청 비싼 애들 40배 이상 가는 애들 좀 제외하고 봤을 때고요. 원래 구글이 이제 이런 어더베츠나 아니면은 비용단 때문에 조금 저평가됐던 부분들은 있어요. 어더베치도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좀 값비싼 취미생활로 치부됐던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취미로 봤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네네. 내년 이 시점에 올해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건 알파벳일 거고 그보다 더 올라 5년 후에는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도 손색이 없다. 장기 투자로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오히려 매력적이다. 그러면 알파벳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럴지 몰라도 우상향하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 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그림이 깨지기가 어렵고요. 계속 시대가 바뀌잖아요. 네? 10년 후에도 지금 가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알파벳 말고 바로 이렇게 확답을 줄 수 있는 주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떠오르는 별 조장한 대리의 듣고 싶네요. 구글에 대한 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을 고려했을 때 앞에 한 얘기 똑같이 하려면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뭐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뭐 장기 투자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 했고요. 네, 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너무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하고 이제 협상 이런 문제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악재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는데 만약에 터지면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구글 알파벳은 괜찮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무래도 무역전쟁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아무리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지금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내가 그래 장기 투자해야지 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수준의 금액이면은 장기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게 혹시 있어요? 우선 지금 당장 보실 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얘네 광고 언제 나와요? 매출 성장이 네. 이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기존처럼 이제 더 둔화되는 그림이 지속되느냐.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얘네 정부들이 잘 공개를 많이 안 해요. 네. 광고도 뭐 유튜브에서 얼마 본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지금 만약에 2분기에도 매출 둔화가 더 나타난다 하면은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가격이 좀 더 떨어진 그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가격이니까 예. 네. 장기적으로 오를 지금, 거니까 예. 구글은 또 뭐 이게 저희 좁은 소견이긴 합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그래도 애플보다는 피해가 좀 덜한 회사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애플은 왜냐면 구글은 중국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 안드로이드 이거 파는데 안 써버리니까. 어. 오히려 구글은 삼성전자랑 우리나라랑 더 관련이 좀 있죠. 우리나라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진출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글 한번 살펴봤고요. 큰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조장한 대리님 그리고 오늘 구글 예, 알파벳에 대해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 네. 예, 알려주신 우리 조용민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주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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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